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12일 금요일 선상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설날이고 연휴 둘째 날이라 머리도 좀 식힐 겸 앞으로 이게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계속 간다면 이 대한민국의 1년은 어떤 세상이 될까? 이걸 혼자서 생각을 하다가 모르겠습니다. 뭐 문득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권과 문재인의 5년 통치 성적표는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점수가 궁금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 정권이 도대체 무엇을 잘했다고 내놓을지 그게 더 궁금해진 겁니다. 무엇을 잘했다고 내놓을까? 그래서 일단 지난 4년을 돌아봤더니 아무리 눈을 닦고 찾아봐도 딱히 잘한 것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잘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되고 희망 섞인 그 어떤 것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론 제가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초록을 해왔기 때문에 특별히 제 눈에 띄는 것은 없습니다. 혹시 아는 분 있으면 댓글에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점수를 마이너스 200점 이래줄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우파의 양심상 이만큼이라도 좀 주려고 생각해보니까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났어요. 가장 잘한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두 번째, 김정은에 대한 지고지순한 짝사랑쇼. 이것밖에는 어느 것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굳이 뭐 지난 4년을 깔끔하게 평가를 해보자면 정치 분야는 말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민주정치가 파탄이 나고 그야말로 파시즘 독재정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아니라 솔직한 예로 대한민국 정치를 좀 안다는 이런 사람들은 모조리 그냥 AI로 바꿔놓으면 나라가 더 잘 될 것 같은 생각. 근데 거기에 아주 중요한 거는 독재 정치 속에도 파시즘 독재, 약간 이 공산화 이런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다는 거. 이 관계에서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정책이 실종돼서 지금 국민들은 최악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외교 분야는 국격은 물론이고 국민의 자존심까지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안보는 문재인의 태생부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지라 일찌감치 예상했던 일임에도 너무 개판이다 보니까 이러다 전쟁 일어난 거 아닌가, 이러다가 북한의 속국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 우려를 못 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분야 평가는 국민들 편을 가르고 각종 사회적 갈등을 유발시킴으로써 지금 사회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일들이 수습은 불가능을 넘어서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정치가 풀어내야 될 사회적 갈등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답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무슨 사건 터지면 딱 눈 감고 모로세 이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정치가 뭡니까?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 그걸 빨리 해결해서 봉합해주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이놈의 정치는 멀쩡한 집단을 편을 가르고 갈기갈기 찢어서 분열을 핵체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경찰, 검찰, 법원, 판사 뭐 이런 공권력에 대한 이 신뢰 역시도 너무 크게 무너졌고 더더욱이나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때문에 완전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재형 법정주의는 이 정권의 봐주기 때문에 완전히 소멸되다시피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일 수 있는 인사는 망사가 됐고 뭐 더 이상 물어볼 거 없어요. 29명이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를 문재인이 그대로 임명했다. 뭐 더 이상 물어볼 게 뭐 있습니까? 대북 정책, 이 대북 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이 완전히 병적 집착을 하듯이 그런 수준까지 도달했다는 지적입니다. 제가 일일이 제대로 못한 것을 다 찾아내서 얘기를 하자면 아마 몇 달은 설명을 해야 그래도 다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방금 얘기한 거는 야박한 점수가 아니라 최대한 나름 점수를 주고 했는 것도 이 정도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망가뜨린 사상 최악의 실패 정권이라는 평가에는 달리 점수를 줄 방도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1년 세월을 다시는 이런 비극과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국민 개봉을 하는 것이 더 국가적으로 이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4년간 문재인에 대한 국민들의 변하지 않는 주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문재인은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면 그나마 나을 것이다. 왜 그랬겠습니까? 뭘 하면 꼭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지금 이 말이 문재인은 차라리 일을 안 하는 게 낫다. 아무것도 안 하면 오히려 문제가 안 생긴다. 이 말이 4년간 계속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문재인이 뭔가 하면 국가와 국민들에게는 재앙 같은 것들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아마 우리 방송에서 준PD가 뭐 그랬습니까? 안 좋은 쪽으로의 예언은 딱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재앙이지. 그래서 이런 문재인을 보고 화가 난 국민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문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너무 답답한 나머지 국민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없는 나라로 살면 안 될 거라는 방송을 다 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뭐 대통령 대법원장 그거 다 없어도 된다. 뭐 법무부 장관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사실 없어도 되지.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있어도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문제는 문재인만 그러면 그나마 다행일 건데 180석의 여권까지 난리 부르스를 매일같이 벌이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속도는 KTX가 아니라 슝 전투기 수준입니다. 여권은 국민들이 왜 180석을 몰아주었는지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사과지려고 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오로지 뻔뻔함의 극치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야. 텔레비 나와서 패널들, 좌파 패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저게 인간인가 싶어요. 양심이라고는 요만큼도 없고 뻔뻔하면 막 이만큼 콘크리트를 쳐놨어요. 그 얼굴 벗겨봐야 돼. 아까처럼.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들의 행동은 잘잘못을 떠나서 무조건 정당했고 정의롭고 깨끗하다면서 거짓의 포장지로 포장을 해서 스스로를 자유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더럽히는 데 앞장을 섰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폐청산의 칼을 휘두르고 마치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처럼 하더니 이들이 권력의 주류가 되고 실세가 되고 기득권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전 정권 사람들보다 더 악랄하고 독한 사람들로 돌변해서 적폐청산의 원흉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들 요 초당하리로 적폐청산이니 개혁이니 나발을 불대니 반대로 적폐의 짓거리는 이들이 다 합니다. 더 합니다. 더 악랄합니다. 더 형편없고 더 개판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은 거짓말을 먹고 산다는 국민적 비판이 나오고 지난 4년간 나라 막을 일 그 일에만 매달렸다는 국민적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씨가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기자회견을 합시고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능멸하고 있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정말 그들은 우리를 얕잡아보고 우리를 그저 한낱 놀이기로 취급할 것이다. 세상은 북한 체제와 비슷한 전체 국가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게 1월에 문재인 국민 기자회견을 보고 김현철 씨가 열받아서 한마디 던진 겁니다. 그런데 듣기에 따라서는 그 표현 방법이 화가 날 법도 한데 작자라고 했잖아. 문재인을 보고 작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표현을 사용해 비판을 했음에도 문재인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날 것들이니까. 중앙일보의 이정민 논설실장은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의 집권 세력에게는 부끄러움의 DNA가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없어요, 부끄러움이란 거. 왜냐하면 얼굴에다 이 철판을 깔아놨기 때문에 한 12cm 되는 스테인리스가 이거 딱 돼 있어가지고 안에 얼굴은 뭐 빨개질지 모르지만 밖으로는 전혀 안 드러납니다. 전혀요. 아까 보여드렸죠. 이 딱 요렇게 돼 있다, 요렇게. 문화예술계 미투 운동을 촉발했던 주인공인 최영미 시인은 이제는 분노할 힘도 없다. 이 정권에서 출세하려면 부패와 타락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사청문회 하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을 문재인이 보란듯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이야, 이게 뭐 최영미 시인 혼자만 얘기해서 우리 국민 전체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이들 뿐 아닙니다. 이미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 좌파 진영의 원로학자 최장직 교수. 촛불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등장한 한국 민주주의가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는 전환점으로 기대됐지만 지금 한국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위기는 학생 운동권 세대의 엘리트 그룹과 이들과 결합된 이른바 빠 세력의 정치적 실패에서 왔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진보신당 대표 홍세화 씨는 현 정권 586은 돈벌이 어려움을 모르는 민주 건달이다. 이렇게 평가지라 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정권 안에 주사파 그리고 586들 이건 전신만신 586 돈벌이 돈을 지가 직접 벌어봤어야 하는데 돈을 벌어보는 어려움을 못 겪은 거의 건달이란 거예요. 586 민주 건달. 자, 보시다시피 이들의 지적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1년여 임기 동안 우리는 문재인을 비롯한 이 정권 사람들의 그 얼굴에 달라붙어 있는 가면 너머의 그 진짜 얼굴을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었겠습니까?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에 의해서 국가 주력산업으로 떠오른 향후 3천조 시장의 원자력산업을 탈원전이라는 황당한 정책으로 박살내서 지금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초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전기술은 세계가 인정하는 순수 국산기술에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몇 안 되는 분야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까지 해가면서 문재인은 원전산업을 뭉개버리고 있습니다. 24번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서 의식주 중에 하나라고 하는 주거안정을 또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반 동안 서울 집값은 폭등을 했고 20대, 30대, 40대는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평생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시장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젊은이들의 내 집 마련 꿈과 결혼의 꿈까지 모두 앗아갔습니다. 집을 갖고 있는 국민들조차도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가 크게 올라 이 상태로 가면 결국 나라의 집을 빼앗기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24번의 정책 실패 속에는 공급을 늘려야 할 때 공급은 않고 수요를 억제하는 억지를 부렸고 시장을 잘못 이건 임대차 보호법 같은 실책들 때문에 국민 주거 불안만 가중시켰습니다. 아무도 책임지는 인간이 없습니다. 어디 겉보입니까? 157만 명의 실업자를 양산하고도 아무 대책이 없는 일자리 문제는 아예 해법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쪽이 건설을 치면서 청와대 일자리 현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이후 그 현황판을 본 사람도 없고 그 현황판에 어떤 기록이 적혀있는 이걸 아는 국민도 없습니다. 지난해는 무려 2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2년 만에 최대폭 감소라고 합니다. 나라 거들나게 생겼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소득 주도성장 정책에 의해서 급격히 올려버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668만 명과 소규모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전체 고용의 약 한 25%를 담당하는 쪽이 자영업이고 50%를 담당하는 것이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입니다. 우리 경제의 대표적 저생산성 분야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친노조 반기업 정책으로 오로지 노조 이게 일관하다가 모든 정권을 통틀어서 최대의 결정적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물론 전체를 다 따져도 가장 큰 실패는 코로나 유입입니다. 이건 정권이 바뀌어도 분명히 문재인 정권에 다시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입니다. 얼마나 국민들을 많이 돌아가시게 하고 얼마나 많은 분을 안타깝게 만들고 있습니까? 코로나 초기에 의사협회 등이 제발 중국 전지역 입국 중지시키라고 6번이나 근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박원순이는 중국 좋아요. 나라 대문을 걸어 잠그지 않고 활짝 열어서 중국산 우한 바이러스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나라는 쑥대밭이 됐건만 국민 세금 몇십억을 때려 부어서 K-방역을 홍보하면서 정권경기를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쇼 역시도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1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와 1,200명의 확진자가 발발한 동부구치소의 꼬라지를 보면서 결과는 쪽에는 K-방역조차도 실패한 전세계에 쪽팔림을 당하는 꼴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정책 빵점 수준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지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도미노 폐업 현상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무엇보다 낙제정권의 국가운영 미숙으로 인해서 지난 70년간 어렵게 형성해 놓았던 국가 간 신뢰와 국격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간의 신뢰나 국가 간의 동맹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귀어보고 소주도 한잔하고 악수도 해보고 포옹도 하고 뭐 줄 거 주고 별 거 다 해가지고 야 진짜 저 사람 믿을 만하구나. 이래서 그런 인과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로 저 사람은 일본통, 미국통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전 것대로 와서 싹 내보내버리고 저거가 할 것처럼 했는데 다 깨져버려. 인적 네트워크가 딱 한순간에 그냥 다 허물어져 버리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견고하던 한미동맹은 파괴에 시달려야 했고
보시다시피 한일 관계는 거의 파탄 찍힌 게 됐습니다. 반면 문 정권은 대중국 3불 약속, 사드 추가 배치 포기,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 불편입,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하는 거. 이걸 정권 초기부터 시동을 걸어서 흔히 말로 현대판 4대 외교를 범행한 것입니다. 남북 평화선언은 미국과 북한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정도로 엉터리였으면 오죽하면 북한이 남북 연락소 이걸 일방적으로 파기를 하고 문재인을 향해서 요만한 USB인지 뭔지 욕을 죽어도 좋은 소리 못 듣고 살면 소다가리에 특당땡 때려땡땡 이런 같은 망발을 퍼두어도 찍소리 못하고 김정은 정권을 지금까지도 비호하는 이런 종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국민 자존심을 완전히 구겼습니다. 국인 정도가 아니라 마치 북한의 속국이 된 것처럼 비굴한 자세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과 민주당이 반대로 야당과 우파 국민들에게는 마치 호랑이가 쥐새끼를 잡아먹을 듯이 달려듭니다. 결국 국민들이 북한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까 그들을 반통일주의자로 매도하고 일본과 싸워서 얻을 것이 없으니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 하니까 친일파 토착외국으로 매도하고 한미동맹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친중정책을 펼칩니다. 이것 때문에 그나마 남아있는 이 정권의 기대를 깔끔하게 버리도록 했습니다.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는 민심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결과입니다. 제대로 하면 이렇게 나올 일이 없어요. 도대체 여론조사는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런 엉터리 결과들이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고 있어요. 당장 나와서 지하철에서 입구에서 2,000명만 물어보세요. 이런 결과 나오겠습니까? 1%도 안 나올 것 같아.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지금 문재인 정권에는 원칙도 사라지고 규칙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졌습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오로지 대깨문 지청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국민들의 갈라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진실은 알 바 없는 것이 됐고 좌파에게는 대깨문에게는 저거들에게는 코가 뒤통수에 붙어있어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내 편이면 무조건 다 괜찮다는 이 미친 공화국의 마지막 발작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 정권 사람들은 양심은 개가 물고 간 지 오래됐고 현실 인식의 판단력까지 마비 상태가 됐습니다. 확정 편향증이 집단으로 걸려있는 겁니다. 문재인부터 대깨문까지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볼턴 전 보좌관은 집단 조현병 정세라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심각한 중병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부작용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재앙을 겪게 될 것입니다. 문재인 보유국이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은 대한민국은 문재인 보유국이라 했는데 대한민국이 어떻게 문재인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서울시장 하겠답니다. 그 보유국 안에서 앞으로 어떤 재앙이 일어나는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고 욕할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올 것은 재앙뿐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을 저지른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검찰 기소권을 없애고 공수처를 만들고 법원까지 소나기에 진다고 해도 순탄한 미래를 보장받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국민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도도한 민심은 이 정권의 무소불위를 절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자, 오늘 뉴스 까보기
한심한 문제인지 뭐 다 알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런 사소한 내용들도 좀 지식무장 차원에서 알아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제일 좋은 거는 3월 이후에 얼굴 꼬라지를 안 보는 게 장땡이지만 혹여 이 정권이 계속 간다면 이런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설명절 연휴 행복하게 보내시고 지금 다음 방송에서 또다시 좋은 뉴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